네. 그러면은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 특징주는 고영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영.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사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였었고요. 기본적인 뭐 히스토리컬 PER 기준으로는 한 40배 정도, 많이 봤을 때는 한 50배 정도까지 받았었던 회사였는데, 좀 올해 들어서 최근에 멀티플 기준으로 한 20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피어 그룹들 기준으로 볼 때는 25배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현재 좀 많이 주가가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약간의 저평가 국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상승폭이 크게 올라오고 있었던 가장 큰 주요 요인은, 이게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약간의 엣지 있는 섹터들 보시면, 뭐 AI든 뭐 코어스든 뭐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약간의 검사 장비 기준으로 볼 때는 테마가 일부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회사는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는 레이저 소스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저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어떤 레이저 장비 회사들 보면은 레이저 소스를 임대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레이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 독보적인 레이저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이런 어떤 신규 어떤 테마 아닌 테마가 일부 좀 부른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려면은 당장의 실적 부분들도 올해는 사실 그렇게 뭐 미덥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매매 방식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테마가 일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볼때 특징지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고영, 여기저기 또 핫한 테마들에 많이 묶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그래서 움직임 주목할 만하다. 고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